호두팡이 여러분, 호두팡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먹을 콘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집 앞에서 닥친 대로 해루를 지내서 잡아가지고 먹어보자. 오늘 특별 게스트 두 분이 있습니다. 항상 영상에서 편집자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성훈이라고. 그 성훈이가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오기짓을 하러 왔습니다. 자, 바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이제 성훈이. 항상 제 편집을 알몸 노출 뭐 다 얘가 보고 있고, 은혜 얼굴도 유일하게 보고 있는 마치. 네. 은혜 얼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많이 안 나오게 해주셨어. 너 은혜한테 뒤져. 편집하는데요. 왜냐면 이 영상도 얘가 편집을 하거든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기석세의 박성규입니다. 들어가서 제가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자, 여러분 많이 구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기짓을 하러 온건 맞죠? 빨대를 준비해요. 자, 그럼 지금 바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혹시 할 수 있나요? 맞아요. 와, 이거 나 다른 사람이 한 거 못 보는데 잘.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 빨리 나가, 개창패. 해루즈 같은 거 해봤어? 안 해봤죠. 안 해봤어? 네. 근데 제 맨손으로 오기 좀 그래가지고 준비한 게 있거든요. 아이, 또 뭐 이런 거 준비해. 오, 진짜. 뭐야? 야, 잠깐만. 은혜 개빡쳤겠는데 지금? 아, 성아 미안한데 넌 진짜 은혜한테 뒤졌다. 그분이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고맙다. 와, 저 여러분 현수막을 처음 받아봐가지고 고마움에서 개빡친다. 큰일 났다 성훈아. 아이고, 또 장난이 되네. 잠깐만, 입이 왜 이렇게 삐뚤었어? 쳐주면 됩니다. 뗄까 이제 창피한데? 네, 저도 창피. 이벤트구나. 네네. 아, 고맙다 진짜. 성훈아, 나 사진 하나만 찍어줘. 얘 할게, 얘. 똑같겠진 안돼. 자, 그럼 바로 해루즈랑 가볼게요. 자, 그럼 지금 해루즈랑 장소로 나왔는데 오늘 미쳤습니다. 지금 바닥 다 드러났죠? 물이 엄청 많이 빠진 거거든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꽁새. 자, 그리고 이거 넣었어? 나상 하고 싶었어. 아, 진짜 해보고 싶었어? 네. 뭐야, 왜 이래? 이럴 수가 없는데? 원래 여기 되면은 무릎 높이거든요? 이 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돌. 람배 물고인 줄 알았네. 아, 저 개 한 마리 간다. 그렇지! 성훈아! 렉기 싸죠? 아, 죄송해요. 오, 고등. 고등 같은 것도 좀 먹을만 하거든요. 여기 하나 챙겨주세요. 형님은 버리시지 않으세요? 나는 버리는데 오늘 먹을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왔는데 뭐라도 잡아놔야지. 아. 야, 저기 뭐 있다. 뭐 달라붙어 있잖아. 야, 잡아. 성훈아, 손으로. 독이는 거야, 독이는 거. 또 여한이 없네요. 편집은 알아서 해주세요. 야, 이돌 왔다. 은혜래. 솔직히 모자이크만 하면. 모르니까? 왜? 어깨 때문에? 네. 넌 뒤졌다, 이제. 성훈아, 이돌 진짜다. 바깥으로 이렇게 들어야 돼. 그렇지. 은혜인데요. 뭐 이럴 때도 있죠. 근데 그거 입에서 떼면 안 돼요. 노딱 걸릴 것 같은데. 사실 여기 동해안에서 해루질로 제일 큰 거 잡을 수 있는 게 문어랑 돌개인데, 문어는 아직 들어올 시즌이 아니어가지고 돌개를 조금 노려보도록 할게요. 잡아. 그렇지. 아, 이게 말똥성개군요. 아, 역시. 오, 제가. 잘하네. 제가 뭐라 부르면 돼요? 아, 애라고 하지 말고. 아니요. 여러분, 지금 방금 말 났거든요. 살짝 어색할 수 있으니까요. 스킵하셔도 돼요. 창규야, 이거 바로 들어봐. 세무 준비. 아, 그래. 옆에서 같이. 세탁을 가는가? 알았어. 지금. 안 보여. 말똥성기다. 어디? 야, 돌이잖아, 리발렛개하고. 아. 여기 개 있네. 야, 성훈아, 집게 줘봐. 너가 잡은 척 해, 빨리. 나사! 들어가! 낮아. 못 잡아. 야, 뭐야, 뭐 잡았어? 이게 그 보랏빛 나오는 그 성격. 아, 역시 다 아는구나. 저보다 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독성이 있어요. 성훈아, 여기 고등. 너 오늘 밥. 우와. 손등. 우와. 몇 타 했어? 1타 2피. 늘 죽고, 매우 죽고. 죽고, 돈. 성훈이가 제 거를 1년 넘게 편집했거든요. 이게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저도 입으로 해본 적은 없거든요. 자, 여러분, 보통 돌개가 방파제 있죠? 여러운데 밑에 좀 많거든요. 자, 성훈아, 이 돌 좀 큰데 괜찮겠니? 얼마 전에 성훈이가 또 아기를 낳아가지고 허리를 이제 그만 써도 된다고 해서 둘째도 생각이구나. 야, 잡을게 성훈아. 일로 와, 이래기야. 제가 잡은 줄게요. 오케이. 오, 나상. 편집만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기분이야? 설레면서 이걸 또 내가 편집해야 되는지. 자, 여러분, 납작한 돌 숨을 때가 많거든요. 자, 여러분, 돌 개렛기 새끼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저희가 찾는 돌 개렛기 새끼예요. 박하지 새끼죠. 아니, 이건 넣으면 안 돼. 이건 넣으면 너무 야만이냐. 안 먹어? 아, 먹고 싶어? 배고파. 아니야, 얘는 안 돼. 큰일 같습니다, 이거. 오오오. 지금 편집자 성훈이가 처음으로 저한테 제안을 했거든요. 이 그들이야? 어? 뭐야? 야, 이 리발렉이야. 야. 아, 여러분, 몽키덕스. 이 채널 주인이거든요, 둘이. 이걸 잡아버렸네. 연기가 너무 로카드네. 여기 앞에 붙여야겠다. 아, 스티커야? 그래, 유방 빨대지 따로 온 거, 버블티 빨대로 해야지. 한 마리 잡았다. 여러분, 이렇게 홍보하러 온 거거든요. 나상. 그렇지. 너 아는구나. 큰 돌 밑에 뭐가 많다는 걸. 편집을 좀 해가지고. 저 고등 개 큰데? 육수 1인분 나온다. 나삭! 잡고 나서 하는구나. 편집점을 잡아야 되겠네. 고등이야, 소라기야? 소라기. 소라기 안 먹은 거 알지? 어려워! 배가 너무 고파, 창규야?
왜? 오, 해삼, 해삼, 해삼.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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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야, 창규 한 건 했네. 와. 야, 이게 큰 거예요? 오, 이거 괜찮은 거지. 사이즈 괜찮은 겨. 아, 그래요? 야, 야, 야. 리치 느끼고 언제부터 갔어? 노렸네. 들어가라. 아, 씨. 이거 잡은 수만큼 하는 거야? 네. 아, 좋네, 좋네. 야, 그거 사타구니 언제 붙였냐? 이때다 싶었습니다. 아, 해삼 보자마자. 너 혹시 이돌 안 되겠지? 알아. 포기해. 나한테, 나한테. 이거 된다고? 이건 진짜 못 될 거예요. 짱기야, 리얼스. 너 방금 다른 거 나갔거든? 씨발. 개망장이네, 몽키녹스. 이거 맞아, 성훈아? 편집해야죠. 어, 이거 뭐야? 오, 군소, 군소. 군소 있네. 성훈아, 군소 한번 잡아봐야지. 맨날 편집만 하다가. 야, 여러분, 진짜 요새 군소가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오늘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참군소잖아. 오, 역시. 오, 교감, 교감. 언더팡 리발렌트. 리치 레기. 펀더팡, 펀더팡.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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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저 멀리 꺼져, 우리. 오, 뭐 나와. 원래 이렇게 보랏빛이 나와. 아, 창규 헌터빵 안 보는구나. 리발! 리발! 어? 뭔데? 멸치 들어왔네. 어디 있었어? 머리 박혀서. 아, 진짜로? 자, 여기 힘이 없어가지고요. 멀리 놔줄게요. 원래 멸치가 때로 다니는데 지금 창규가 한 마리만 발견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좀 쉽지 않습니다. 성훈 씨 분발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편집이에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지. 일단 그래도 멀리서 왔는데 돌개 같은 거라도 무조건 먹여야 돼요. 아니면 저렇게 편집 재미없게 할 거거든요. 신기한 고등인데요? 뭔데 뭔데? 아, 이거 그릇이 같이 왔네. 스티커비 얼마 썼는데? 5만 원. 아, 여러분 진짜 구독 좀 해주세요. 나 이렇게 빨대 짓을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 정성 담아야죠. 오. 유해동 물레끼. 참아. 너 개잔인하다. 진짜 해보고 싶었다. 성훈아 이거 손으로 한번 해줘. 개레끼. 네네네. 네. 아, 말동성기. 아. 아. 오. 한짝이 없구만. 황대릴라. 멀리 꺼져. 성훈아 이렇게 편집만 하다가 와서 하니까 어때? 좋네요. 개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 근데 무슨 힘든 일 있었니? 형님 거 편집해. 분량이 너무 길지? 네네. 어, 줄일 생각은 없어. 월급을 높이는 수밖에. 어? 왜? 불가사리가 이런 색이 있나? 불가사리? 무슨 색인데? 형광색이야. 그럼 여기는 별 불가사리밖에 없거든요? 어디? 아, 이 리발렛기들. 아, 이씨. 스티커 접착력은 왜 이렇게 좋은 건데? 구독해주세요. 아,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아, 이거는 정성이 너무 좋네. 진짜 여러분,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내가 부담되네. 여기 뭐 있지? 오! 못 봤어? 뭐? 너 해루질 하면 안 되겠다. 뭐가 있어? 예. 그게 뭐야? 애돌았지. 들어버섯. 창고야, 개 있다, 개. 예. 아니 우리 영화 찍는 게 아니잖아. 여기 여기 여기. 오, 왜 움직이지? 그렇지. 안무로 과감하게 잡아야 돼. 어, 무는데? 뭐 무는? 오, 길들였네. 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 많이 안 나와가지고 돌개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석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한번 되죠, 창규. 3, 2, 1.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레츠. 줄을 잘못댔어.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석축을 어? 뭐 잡았어? 복숭아씨인가? 진짜 있구나. 내가 바다에 별거 다 있다 했잖아. 자, 여러분 이제 석축으로 왔거든요. 이 정도면 물이 좋은 겁니다. 역시 다 아는구만. 얘네를 돌틈 보면은 안에 쫄장가리끼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틈 잘 보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홍어 같은 거 많이 붙어 있잖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자연산 홍어 같은 거는 따서 드시면 안 됩니다. 안에 독성이 있어가지고 수온이 조금 내려갔을 때 드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양식을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와, 오늘 물 진짜 많이 빠졌는데 생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날 가끔 있거든요. 성훈이가 좀 재수가 없는 것 같은데. 아, 다 날리겠네. 아, 편집으로. 야, 큰일 났다. 이거 피 못 빨겠는데? 아주 둘이 몸에 덕지덕지. 어? 왜? 왕건이. 아, 리칠레키. 아! 또 거 붙여. 야, 성훈아, 빨리 와. 리칠레키 왜 저따 붙여? 원래 제 사이즈인데, 아까 조금 작은 걸 붙여가지고. 뭔 소리야, 우리 목욕탕 같이 갔잖아. 그 창규야, 그래 저쪽으로 가면 잡을 거 있거든? 보라성게라고 성게알 좋아해? 어. 먹을 거 엄청 많아. 진짜? 어? 야, 조심해, 조심해. 개느리구나. 들어봐도 돼요? 동네 삼촌이 총발을 설치해 주셨는데, 저거 들어보라고 하시거든요. 감사합니다! 야, 개꿀. 성훈아, 너 들어봐. 오, 안에 있네? 지금 도루묵 철이거든. 지금 도루묵처럼 우이씨. 여러분 이건 도루묵이라고 어제 밤에 설치를 해두신 것 같아요. 이야 진짜 맛있게 드시던데. 어, 이거 진짜 맛있어. 와, 이거 진짜 먹고 싶었는데. 너 약한 느낌 같아. 하나만 훔치고. 시골인심. 다시 던져줘요. 라이아가래. 여러분 이제 저거는 저 삼촌이 업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설치를 해도 갈게요. 자, 여러분 저기 있는 게 좀 도루묵 렁액인데 아유 성훈이가 제 편집 좀 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원래 엄청 뭉텅이랬거든요. 건방지네. 자, 이게 도루묵 알인데 얘네가 알 시즌 되면은 창구에 안에 던진 게 빈통발이야. 미끼가 없는데 그냥 알나으로 암컷 들어왔다가 수컷이 다 이렇게 싹 들어오는 거지. 얘네가 여기 물에서 뛰어서 착 하고 폭 빠지나? 렁액을?
아니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건데? 어? 사람 거야? 아니야. 종인 거. 개소리 하지 마. 성화 너 저 성게 딸 수 있겠어? 라삭. 어. 저는 원래 여기 성게가 진짜 많은데 이게 무슨 성게라고? 보라 성게. 역시 모르는 게 없구나. 여기 독이 있어 없어?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몽키 독사. 너무 장규가 위험한 거 아니야? 제가 중요하니까. 어차피 편집하면 되니까. 뭐 여차하면 모자이크 하려고요. 자, 여러분 여기 서초구 가져왔는데 결과물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물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 3시간 반인가? 네,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결과물을 보면 성훈이 로추 하나 있고 옆에 창규 루랄 두 개 있습니다. 로추는 완성되는데 차마 요거를 먹을 수 없어가지고 성훈아 너가 방생을 해주라. 아 딱히 괴롭게. 내 거에 10분의 1만한 로추. 야야야야. 저 멀리 꺼내줘요. 창규 루랄 두 개 꺼내줘. 창규 형 거에 3배 되는 루랄. 저 멀리 꺼내줘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방생을 하고 그래도 뭐 좀 요리를 해서 내가 대접을 해야 되니까 수산시장이라도. 진짜? 복지라고 생각해. 내가 복지를 해준 게. 그러니까요. 만화 리발렉이야. 아 맞네. 자 그럼 수산시장으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아 형님이 또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하셔서 너무 설레고 이렇게 홍보도 해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어젯밤 나오면 안 되니까 가라 그냥. 아 이게 뭐야 이거. 아 이거 모자이크 해야 돼요. 자체 모자이크 한 겁니다. 아 나 편집하기 쉽게? 네 알겠어. 근데 이대로 달리면 이거 범퍼페이가 아니지. 성훈아 모자이크 해 이제. 아 쉣. 아, 이제 버려도 돼요? 잘 버려주세요. 꺼져버려. 뭐야 이 씨. 꺼져버려. 자 여러분 이제 수산시장으로 바로 가서 성훈이랑 창규 원하는 거 골라서 요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수산시장 왔거든요. 먹고 싶은 거 있어? 랍스타 대게. 랍스타 대게 외친 창규는 일단 가고. 보고. 보고. 남살 컨텐츠.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잖아 물어보고. 야 성훈아 너 뒤졌다 저기. 아이고 형일 수도 있잖아요. 랍스타가 지금 다 들어갔나? 저는 원래 이제 성훈이가 약간 원하는 게 랍스타 같은 거 좀 원했는데 야 이게 랍스타가 없다가 만약에 있으면 밥이 비싸지거든. 바로 먹어야죠. 야 저기 창규 있다 창규. 어 안녕. 오 너 이거 뭔지 알아? 이게 뭐예요? 물맥이라고. 저거 먹을까요? 아 미안 큰일 났다 집에 가야겠는데요? 형님 댁이요? 사장면이라도 시켜주세요. 개꿀이지 사장면이면. 랍스타 찾고 있는데 랍스타 있잖아. 어 있어요? 한 마리 있네. 일곱 마리나 있어요? 두 마리에 얼마예요? 6만 원. 그냥 통으로 튀겨요? 상관없죠? 상관없어. 아, 두 마리 주세요. 이걸로 줄게요. 아 감사합니다. 나 성우 돈 돼 이제. 이거 몇 장을? 야 몇 개 준비한 건데. 아니 아니야 라대기 맞는다. 네 여기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유튜브 하는데 이거 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예 알았습니다. 몽키 하우스? 몽키 복스. 아 강아지구나. 아, 이 정도면 괜찮지? 아 좋습니다. 일단 지금 한 명 넣은 거잖아. 네. 근데 100% 안 하실 거야.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샀는데 집에 들고 가서 성훈이가 한번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상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랍스타 두 마리를 사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성훈이랑 은혜 드디어 만났습니다. 어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왜? 왜? 아, 제가 모자이크 삥 나면. 아 맞아 요새 조금 그거 되던데. 어 뭐야 갑질하는 거 같은데. 야 그게 아니고 나 혼잣 말이었어. 아 빌려가지고. 아니 근데 살짝 모자이크 풀렸을 때 은혜가 항상 보다가 오빠 성훈이 번호 뭐야 알려주지 마세요. 오늘 뭘 먹을 거냐면요 랍스타 두 마리를 아예 통튀김을 해볼 겁니다. 간단하게 손질 조금만 딱 해볼게요. 저기 보시면은 얘네가 다치지 않게 수산시장에서는 고무줄로 막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성훈아 혹시 한번 물려볼 수도 있니? 처자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물려야 되구나. 너는 처 있잖아.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물려볼게요. 오야. 와. 야 이거 와 여러분 이거는 물리면은 진짜 뒤져요. 와 씨. 어? 자 괜찮아. 괜찮아. 어 역시 몽키독스 수장. 간지. 이거 내가 볼링 아 이거 대결 해봐야겠네. 간다. 아 무서워. 오 별로 빡이네. 낡은 단련을 안 했구만. 저는 그래서 여기서 손질할 게 뭐냐면요 다리들만 다 싹 제거를 한번 해줄게요. 근데 이 각가루도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살짝 얼려온 다음에 기절을 시킨 다음에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놔 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들어 대가리로 달아봐. 야 은혜야 이거 뺨 두 대 아니야? 세 대. 자 여러분 각가루들이 약간 온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면 얘네가 기절을 할 겁니다. 10분 뒤에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10분 지났거든요. 아까 성훈이가 했으니까 창규 누가 더 재밌는지 한번 아 이제 부담해서 열어버려? 아, 안 돼. 뭐 재미없으면 편집하면. 자 여러분 이렇게 돼서 네, 얘네가 이제 다 기절을 했을 겁니다. 뒤질래 뒤질래. 자 여러분 이렇게 거의 다 기절을 했으면 다리만 잘라갈게요. 사실 우리 집에 온 이유가 뭐냐면요 은혜랑 성훈이랑 그냥 대면 한번 하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성훈이 빠면 열려있다니까 때릴 수 있겠어? 아니. 자 그래서 일단 요 녀석 다리 한번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훈이가 또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있다는데 왔어. 야 몇 점? 나보단 못하지. 저렇게 다리만 라삭 사무라이 현장과 개운해요. 편집만 하겠습니다. 나
이게 너무 좋거든. 지금 창규 긴장하고 있거든. 창규 간다. 반대편도 라상 고동. 자 여러분, 그럼 나머지 한 마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야외로 나가가지고 한번 통으로 한번 튀겨서 추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별해서 한 번씩 라삭라삭? 아니 은혜한테 가까이 가면 맞을 것 같은데. 모자이크 잘 하겠습니다. 모자이크 꼭 잘해주세요. 월급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랍스타를 튀기려고 개인 사유지로 왔습니다. 어 그렇지. 자 그거 닫아주시고. 닫아버려. 아 잘하는데 어제 많이 본 사람은 다르구만. 질투나. 자 랍스타가 기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름을 좀 많이 사거든요. 냄비도 아주 시원한 거. 어유 물기를 빼야겠다. 아 좋아. 렉핀 미친 타월. 퐁퐁인가요 혹시? 어 뭐야 왜 거품이 나? 계란된 거 아니야 이거? 살짝 투하하셨나 오늘. 아 이거 은혜가 안 주시라고? 이거 그건가 보다. 랍스타 여기 놓고 와가지고 바닷물이구나. 나 진짜 퐁퐁인 줄 알았어. 가스라이팅. 자 여기다가 기름 아주 시원하게 한번 부어주세요. 알고 있나? 뭘 알고 있죠? 비밀인데. 자네가 곰팡인가 은둥인가 혹은 둘 다 아닐 것인가. 너가 해. 언논논논논논논논논논논. 역시 월급은 사장님이 주지. 아 역시 그래도 은혜가 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 롱롱롱롱롱. 자 여러분 한 통 다 먹고 반 통 정도만 더 부어줄게요. 아 기대되네 창규. 어디에 라인을 탈 것인가. 언롱롱롱롱롱. 결국 은둥이었구만. 간사하구만.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월급 안 받는다고 막말하는구만. 어 성훈이 인상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언논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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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삭라삭 표정까지 따라해주네. 편집할 때 저 표정합니다. 라삭라삭 정훈아 이거 다 된 거 같아? 넣어봐요. 어 뭐야 피 샀구만. 아 그럼요. 아니 누가 호리스 위에 반반. 자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기름이 달궈진 거 같아서 자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얘가 중간에 집게를 떨궈버려가지고 집게 따로 넣을게요. 넣어버려. 오야야야 집게 오야야야 한 마리다 성훈아 이 빨개지는 게 왜 빨개지는지 아니? 키토산은 아닙니다. 아, 은혜보다 낫네. 들어가라. 오야야야 빨개진다. 자 여러분 랍스터 통튀김은 저도 처음 먹어보거든요. 생각보다 잘 된다. 자, 여러분 이게 뭐야 흰 색깔 뭐 나온다. 살 같은데요? 아 진짜로? 너 지금 개 추측이지? 네. 렁해가니에요? 너 이거 삐소리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면 제대로 말해야지. 정 이 사람 얼굴도 무자니까. 이 각각류들이 빨개진 이유가 아스타잔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 맞습니다. 아스타잔틴이라고 있는데 이제 깝치기 시작하네. 근데 할 때 검색을 항상 해보긴 해요. 오타날까 봐. 미부류 폐혈증도 아이더라고요. 폐혈증이. 어 아이야. 몰랐어? 장기 혹시 편집 자리 남아있어? 사장님. 아니야 그러지 마. 물을 안 걸어도 나한테 맡길 거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야 너가 날 먹여 살리고 있어. 아닙니다. 아유 월급 인상. 자 여러분 이렇게 계속 튀긴 다음에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가지고 하나를 꺼내가지고 등이랑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봐서. 야 이거 그냥 타이거 새우 아니야. 자 여러분 이제 이걸 한번 까보고 들어갈게요. 오우씨 오! 오. 야, 이 지린데? 야, 바로 쳐먹자. 꼬리 봐봐. 까짝거리봐! 뜨거운데? 편집 하나 더 맡겨도 돼? 지금 손으로 편집 못 할 것 같은데? 형님이 하셔야죠. 사장님, 반갑습니다. 아, 내 친구 창규. 제3의 손이 있습니다. 정훈아, 그동안 즐거웠고. 꺼져버려? 멀리 그... 꺼져. 안에 잘 봐봐, 이거 봐. 미쳤지? 야, 그냥 저거 하나 바로 꺼내서 먹자. 자, 여러분, 요일 랍스타 지금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헌덕방 최초 랍스타 통튀김 다 만들어봤습니다. 와, 진짜 오늘 아침부터 6시간째 촬영하고 있죠? 전 너무 기쁘게 오늘 새 편집자를 찾았거든요. 안녕하세요. 혹시 은둥이 채널은 안 파나요? 은혜 건 제가 절대 못 파게 할 거예요. 왜냐면 저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뒤에 보시면 제 밤 몽키동스 밤을 내 거 밑밤이었구나. 네, 리발레키들. 자 그럼 바로 한번 이거 먹어볼게요. 일단 아까 꼬리 이렇게 잘라놨잖아요. 제가 꼬리를 이걸 쫙 펴가지고 맨 끝에 꼬리를 라삭. 근데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날이 어두워지고 있거든요. 점점 어두워지면서 엔딩이 저절로 될 수도 있어요. 우와. 자, 여러분 이게 살입니다. 우와. 오. 살짝 덜 익었어. 랍스타 회도 있잖아. 반숙이지 반숙.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 다 먹었거든요. 자 바로 먹어볼게요. 하나 둘 셋. 추메르. 와. 오. 어때? 아니 진짜로? 왜 탱글탱글한데? 안 익어서 그래. 진짜 6시간 피로가 쌍내라. 아 진짜로? 이게 사실 살짝 덜이었거든요. 근데 랍스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로도 먹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해도 되는데 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어두워졌어요. 어때? 미린 건 하나도 없네요. 딱 불안 줄 알았거든요. 와 꼬리 하나 더 먹어보자.
우와. 아니 근데 되고 있는 거 맞지? 우리 화면에 나오지? 이게 지금 카메라보다 훨씬 어두워요. 저희 눈으로 봤을 때가. 라삭 라삭. 고맙다. 힘들었는데. 오, 제일 가운데를 갈래. 아니야. 갈라야 돼. 아 미안해. 편집하면 되니까. 아 이게 진짜 너가 사실은 제일 세구나. 혹시 나 뭐 폭로하고 이럴 것도 있니? 실직을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어제 전화와서 그러더라고. 형님 혹시 제가 형님 영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워도 괜찮을까요? 그 말은 지금 뭔가를 가지고 있다. 아직 안 지우긴 했습니다. 어, 창규 씨 여자친구 있어요? 아 있죠. 그러면 또 꼬리 쪽. 아우. 아니 또 여자친구 또 잘 돼야 되니까. 아니 잘 되고 있어요. 아씨. 아유, 우리 사장님. 아니. 아, 정우 내려. 곧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모자이크 처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또 두 번째 덩어리 바로 먹어볼게요. 하나, 둘, 셋. 추, 넷. 얘가 좀 더 익었다. 저희가 지금 거의 다 먹었어요. 집게다리 빼고. 근데 되게 미련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희 칠리 소스 가져왔는데 생각도 못 했네. 이 상태에서 입에 넣었죠. 어때? 뜨거워요? 이거 찍어 먹으면 훨씬 낫네. 사실 은혜가 이거 주면서 버리고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개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색 보정 같은 것도 되나? 전 됩니다. 오늘 새로운 직원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래기 굴합니다. 야, 집게 이거 하나만 한번 해보자.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집게 여기를 잡고 이렇게 부셔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약간 리치 같은 게 나와요. 이거는 성훈이 하나 빨고. 리치. 빨기만 하면 되네. 빨기. 괜찮아? 네, 확실히 입안에 많이 넣었을 때가 맛있네요. 부셔봐요. 오우 씨. 자 이제 큰 거는 우리 새 편집자. 너 이거 모자이크 할 거야? 저 빼고 다 모자이크 할 거야. 초베러? 아, 약간 아메리칸 슈베리베비네. 그러게요. 초베러? 자, 여러분 아직 집게가 조금 남아가지고 성훈이 또 큰 거 하나 줘야지. 아직 실직은 하지 않았군요. 잘하시네요 근데. 아 강아야지. 진짜 우리 사장님 대단해. 우리 사장님이야. 성훈아. 칼찌찌 났다. 칼찌찌. 저에게 리치를 먹을 기회. 사장님에게 좋은 인상을 볼 기회. 해바라기 찍냐? 난 할 수 있어. 리치 추베르 할 수 있어. 리치 추베르. 어때? 저기 조금 더 왜 짭짤하지? 라테스 구멍 났거든. 자, 여러분 지금 확실히 어두워졌죠? 아까보다 딱 느껴지시죠 여러분? 지금 시각이 5시 반이거든요. 여기 6시면 다 어두워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마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찌찌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어, 짜다. 예, 예. 진짜 그 밑에 맛. 씻기 전 진짜. 자 먹어볼게요. 초베레. 여기는 약간 식감이 다르네. 꼬리살보다 훨씬 식감이 조금 더 문드러지는. 진짜 약간 찌찌. 와, 반 나눠서 둘이 딱 드세요. 역시 우리 사장님 착하셔. 저 새끼가. 형이지. 네. 걸어가. 아, 창규 차 타고 왔어. 아, 형 혹시 빈방 있나요? 없지. 자, 저는 그냥 두 분 먹는 거 볼게요. 저 여기까지 와준 것만으로 너무 고맙고 그래가지고. 몽키독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근데 솔직히 몇 명 들어왔으면 좋겠다. 100명? 한 300명? 아, 300명 진짜로. 여러분들 힘을 보여주세요. 성훈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좀 갈등이 된 게 뭐냐면 진짜 몽키독스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돼가지고 이제 성훈이가 내 편집을 그만두면 어쩌나. 내가 있잖아요. 꺼져. 멀리 꺼져. 갈게요. 자, 여러분 몽키독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두워진 거 아니야? 그냥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자연스럽게 엔딩 되는 거 아니야? 저 홍보 안 된 거 아니에요? 제일 어두울 덩분에 좀 노리신 거 같은데. 자, 여러분 몽키독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그 내장 같은 거 조금 이제 먹어볼 건데 내장 같은 경우는 밥 같은 거 이제 비벼가지고 조금 먹으면 진짜 맛있고 제가 또 햇반 준비했거든요. 햇반 한번 가지러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죠. 기다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야 뭐야? 뭐야? 이거는 자연적인 거라 어쩔 수 없어. 가자. 아니 내장 먹어야지. 안 끝났어요. 아, 내장 안 먹어. 씨. 빵이에요.